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4살배기의 3개국어입니다. 이 작품의 저자 현경숙 작가는 서울예술신학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1994년 벙어리 뻐꾸기라는 작품으로 순수문학 신인상 단편소설 부문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그 외에도 멋진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면서 현재도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상봉, 그리고 표창장, 감시카메라, 존재의 늪, 그림자 더듬기, 이별이라 하기엔 등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소설 전문지 한국소설 2019년 12월호에 발표된 현경숙 작가의 단편소설인데요. 4살배기 어린아이가 벌써 3개국어를 한다니 도대체 어떤 나라 말을 하기에 그럴까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어느 나라 말을 하기에 제목이 4살배기의 3개국어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럼 바로 소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경숙 작가의 4살배기의 3개국어입니다. 4살배기의 3개국어. 현경숙. 어찌 이리 오감한 일이. 지난해보다 유난한 삼복 무더위. 움직이지 않아도 등줄기에서는 물줄기로 줄줄이 흘러내린다. 이쯤 되면 산이나 강이나 바다 같은 데로 가지 않고는 배겨낼 재간이 없다. 그리하여 이번 여름 피서 행태는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 지난해보다 3도 이상 오른 기온으로 바다나 강물로 뛰어들 엄두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찾아든 곳은 산이나 계곡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피서지측에도 끼지 못한 이곳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손녀사의 주선으로 오두방정 가족까지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강원도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에 속한 횡성군 갑천면 전촌리. 워낙 알려지지 않은 오지이다 보니 작년만 해도 이곳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 외에는 이곳으로 오는 이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곳 산은 반으로 뚝 잘려나간 모양새다. 잘려나간 경사지 아래에 형성된 개울은 물 깊이가 얕다. 물 깊이가 얕다 보니 어린이와 나이든 이들이 물놀이하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 거기다 산자락이 그늘을 드리우고 있어 잠시만 물속에 있어도 으슬으슬 떨려온다. 태양이 산등성을 넘는 정오부터 서늘해지니 삼복 더위에 이만한 피서지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산자락 아래 골짜기는 물놀이가 한창이다. 태연아, 꾹 잡아야 해요. 안 그러면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께. 손녀사는 아이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는 풍선고래 등의 꼬리 부분에 앉혀 손잡이를 잡게 한다. 됐지? 자, 그럼. 아직은 4살배기다. 혼자 놀게 할 수가 없어 손녀사가 풍선고래 꼬리를 잡고 물줄기를 따라 쫓아 내려간다. 녀석, 그러다 빠져! 장난기가 도저 풍선고래를 기우뚱한 것에 손녀사가 기겁한다. 헤헤, 요게... 아이의 능청에 손녀사가 엉덩이를 찰싹 친다. 메롱. 그럼에도 아이는 아이다. 여전히 희죽희죽 몸을 흔들어야 된다. 이런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다 보니 손녀사는 언제 더웠더냐 싶게 추워지기 시작한다. 밖으로 나가서 몸을 덮여야 하련만 아이는 좀처럼 물에서 나오려 들지를 않는다. 물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리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인간이라는 것이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갓 태어난 갓난쟁이도 목욕을 시키면 즐거워하지들 않던가. 할머니, 나 저거 할래요. 어느새 실증이 났는가. 튜브를 끼고 놀던 아이는 다른 놀이가 더 좋아 보이는 모양이다. 그만 못 나오나? 때마침 물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외할미가
냅다 소리를 질러댄다. 그려, 나가자, 추운 게. 손여사는 이때다 싶어 아이를 개울 가장자리로 끌고 나온다. 니 얼어 죽을라 카나? 얼어 죽는 기 뭔데 얘? 빳빳해가 죽어삐린다 그 말이다. 빳빳해가 얘? 글타카이? 에이 에이 이렇게 나온 게 뜨뜻하잖여? 누워보라고. 외할머니와 아이의 실랑이에 손여사가 아이를 모래밭에 눕힌다. 아 뜨거. 이게 뜨거? 미지근쿠마. 외할미는 냅다 소리를 지르고는 모래바닥에 타월을 깔아준다. 이곳은 손여사의 사돈댁, 그러니까 딸내 시부모가 살던 마을이다. 사돈 내외는 세상을 떠났고 딸과 사위도 미국으로 떠나 빈집으로 남아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세상을 떠나고 젊은이들 또한 외지로 떠나 마을은 텅텅 비어있다. 손여사가 살던 고향도 이곳과 별반 다르지 않다. 병풍처럼 산이 마을을 에워쌌고 앞으로는 논과 밭이 널따랗게 펼쳐져 있다. 장난감이 없던 시절이었지만 집만 나서면 신기하게도 천지가 장난감이고 놀이터였다. 봄 되면 나물 캐고 여름 되면 잠자리, 방아깨비, 나비잡기, 개울에서의 물고기, 가재, 고동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같은 천진무구한 시절이 있었건만 나이만큼이나 낡고 바란 사진첩이 돼버린 것에 마음은 씁쓸해하기만 하다. 태연이네 가족이 손여사의 아파트 맞은편으로 이사 온 건 5개월 전이다. 이사 온 다음 날 아침이었다. 전에 없이 바깥이 소란스러웠다. 무슨 난리인가 싶었지만 곧장 문을 열기가 못해서 모니터로 내다보는데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 힘내세요 를 외치면 30대로 보이는 어미와 아비는 엉덩춤에 다리를 들썩거리면서 엄지와 검지로 V자를 그려가며 우리 태연이 잘 놀아요 라고 노래하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미도 몸을 흔들어대며 손뼉을 치는 것이었다. 세상에 무슨 저런 사람들이. 기다란 생머리에 키가 훤칠한 어미는 다리를 들썩들썩, 엉덩이를 흔들흔들 머리까지 내둘러대고 훤칠한 키에 살집이 포동포동한 아비 또한 어지러울 정도로 몸을 흔들어댔다. 활발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손녀사로서도 저들의 오두방정에는 도무지 혀가 내둘려질 정도였다. 그로부터 시작된 오두방정 가족에 대한 관심. 아침이면 자동적으로 맞은편 현관계로 신경이 쏠렸다. 그러다 아이의 어미와 아비가 오두방정을 마치고 출근한 어느 날이었다. 귀엽게 생겼네. 어딜 가는고? 놀이터요. 놀이터에서 뭐 하는디? 그네 타요. 그래요? 나도 같이 타면 안 될까? 돼요. 그럼 가볼까? 곱슬머리의 아이. 다부지게 생긴 모습만큼이나 말투도 야무졌다. 놀이터로 따라간 손여사는 아이가 노는 동안 외할미라는 여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울산에 산다는 외할미는 토요일에 울산을 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오는 것으로 외손자를 돌보아 왔다고 했다. 왔다 갔다 여간 일이 아니겠소. 그라지에. 자 외할배는 호래비 신세가 돼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고예. 글탁해도 어쩝니까? 남한테는 못 맡기겠다 하는데예. 회사에도 유아원이 있기는 하답니다. 그렇게도 마음이 안 놓여 일손이 잡히지가 않는다 카이. 그러겠지라. 유아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려도 동탄꺼정 그 먼 길을. 곱슬머리에 뽀얀 피부. 아이는 갸름하면서도 작은 얼굴이 외할머니를 쏙 빼닮은 모양새였다. 그렇게도 아이를 보다 보면 힘든 건 이내 늦어버리고 귀엽기만 합니다. 그게 내리사랑인가 봅니다. 그러지요. 아줌씨는 가족이 어찌 되신겨? 딸은 미국에 있고 장가 안 간 아들을 따라 두 달 전에 이곳으로 왔지라. 아들은 아침에 나갔다 밤늦게 오니께 늘 혼자고요. 그라이 심심하게 심다. 심심하지라우.
아저씨는 일찍 가셔버렸는겨? 그리 되셨는겨? 머리는 희어도 연세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은데 예? 이르는 넘소. 그래 안 보이는데 예? 그러는 할머니는? 지야 60이 좀 지났으이 아짐씨에 비하면 한참이지예? 그려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니께. 손여사는 얘기를 하다 보니 왠지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괜찮다 카모. 우리 애캉 가까이 해 보이소. 애캉 어울리다 보모 심심할 짬이 없심더. 손여사의 표정이 읽혀졌는가. 외할미의 그 말에 손여사는 그로부터 아이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아이는 4살이라고 하는데 믿기지가 않으리만치 똘똘하고 말에 조리가 있었다. 그로부터 별일이 없으면 일요일에도 아이를 보러 가게 되는데 이들 생활은 여느 가족과는 사뭇 달랐다. 온 가족이 어린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발까지 굴러가며 신명나게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둥그런 상에 간식거리가 놓이면 아이는 할머니, 아빠, 엄마에게 드세요, 드세요 노래로 권한 다음 먹기도 하고 점심 후에는 아기 부모가 낮잠을 즐기는데 아이가 자장가로 부모를 재우기까지 했다. 부모에 대한 아이의 이런 행동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가? 일이 쿵쾅대는데도 아래층에서는 뭘 아나요? 다행히 식당을 한답니다. 새벽에 나갔다가 12시 넘어 들어온다 카이. 난리 구슬해도 모르지에. 거참 다행이구먼요. 그렇게 두 할미가 아이를 돌보아오던 어느 날이었다. 할매가 금요일 저녁에 울산을 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오자면 얼마나 힘들겄소. 말이라꼬예. 극해도 자식이라케도 부모 속사정을 알기는 한답니까? 허기는 자식이라는 거이 그럽디다. 나도 소시적엔 그랬구만이라. 이 나이가 되고서야 그때 부모 마음이 헤아려지니. 자식은 그려도 가는 곳마다 이 어미를 데리고 다니려고 해서 귀찮기도 하지라오. 무슨 말씀입니까? 보기 드문 효자구마. 요즘 어느 아들이 늙은 어미를 데리고 다닌다 합니까? 걸리적거려 하지에. 그건 그려요. 그렇지만 40이 넘도록 장가를 안 가고 있으니 가슴이 얹힌 것 맹키로 답답하지라오. 손자를 봐도 둘은 봤을 나이인디. 자식이라 하는 거에 마음대로 된답니까? 그래서 말인디 울산서 일주일을 쉬고 그 일주일을 내가 봐주면 나는 심심하지 않아 좋고 할머니는 일주일을 쉬고 오니 수월해서 좋지 않겠소? 그 말 참말입니까? 반가운 소리입니다. 반가운 소리고 말고예. 쇳불도 단 김에 빼렸다고 오늘 당장에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어미로부터 전해들은 딸도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며 반겨주었다. 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드리는 돈은 나누어 드릴게요. 아니요. 나한테는 안 줘도 돼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이 됩니까? 외할미가 펄쩍 뛰었다. 그러면요. 아이 어미도 정색을 했다. 정이 그렇다면 아이 어미와 외할미는 돈을 받지 않으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었다. 돈 아쉬울 것 없는 손여사는 받기는 하되 아이의 간식 외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에 쓰리라 생각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손여사의 일상은 아이에게 맞추어졌다. 손여사가 아이를 돌보게 된 첫날이었다. 오전 8시. 엄마, 아빠 힘내세요. 아이가 양손에 V자를 만들어 엉덩이 춤으로 노래하고 태연이 더 잘 놀아요. 잘 놀아요. 잘 놀아요. 아이 아빠와 엄마도 엉덩춤을 추고 반복적인 아침 행사. 손여사가 보기에 그보다 더한 오두방정은 없었다. 부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다음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태연아, 오늘부터 나랑 노는겨? 뭐하고요? 손여사는 예상치 않은 아이의 당돌함에 머리가 띵했다. 이런 당돌한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손여사도 아이를 낳았고 키워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때와 지금은 시대와 상황이 다르고
자식이 아닌 손자뻘 되는 아이를 돌보는 일이다. 범상치 않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일에 무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집안 곳곳을 살피고 돌아다니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손여사는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 김태현. 네. 아이는 역시나 즉각적으로 대꾸해왔다. 곱슬머리만으로도 충분히 모과처럼 단단해 보인 아이였다. 내 말 잘 들을 거제? 어떻게요? 시키는 대로. 뭘 시킬 건데요? 내 무릎에 앉아. 그 말에 아이가 손여사의 무릎에 냉큼 올라앉았다. 또 뭐해요? 노래해봐. 무슨 노래요? 네가 아는 노래. 곰 세 마리 해도 돼요? 혀봐. 아침 행사로 부르던 곰 세 마리를 노래하며 어깨를 으쓱으쓱 들썩이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깜찍스러워 손자를 안듯 꼭 안아주었다. 다른 노래도 있남? 있어. 있어가 뭐요? 있어요. 혀야지. 저희 집에서도 반말은 쓰지 않은 아이지만 예의범절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한 지적이었다. 로봇춤 할 수 있어요. 그려? 그럼 혀봐. 아이는 스스럼 없이 일어나 팔과 몸을 꺾는 동작으로 춤을 추었다. 손녀사가 보기에 보통 춤으로 보이지가 않았다. 어우 차려. 박수. 박수. 헤헤헤. 그 말에 아이가 뜻하지 않게 수줍어하며 손녀사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곰 세 마리 나랑 같이 불러볼쳐? 응. 응이라니? 예.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자신에게도 이런 손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움인가? 아쉬움인가? 콧잔등이 시큰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웠다. 손여사는 그날 퇴근한 엄마에게 아이를 넘겨주며 함께 노래했던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아남? 퇴근길에 아이를 데려가려던 아이 엄마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싶은 뚱한 표정이었다. 미국에 있는 우리 딸내미한테서 전화가 오지 않았겠어? 그래서 태연이를 바꿔줘봤제. 딸내미가 영어 아느냐고 물어봤나벼. 그런 게 태연이가 A, B, C, D, E, F, G 그라고 소리치잖여. 그래 나오니께 영어로 뭘 물어봤나벼. 그런디 냅다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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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름거려 버리는 거요. 대응할 수가 없었던 거제. 그려도 그려제. 어째 살라 살라요. 우리 딸내미가 얼마나 우사댔던지 배꼽을 잡았단께. 그 말을 들은 아이 어미도 폭소를 터뜨렸다. 아이를 어미에게 넘겨주고 들어온 손여사는 돌연 허탈감에 밀려들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난 손여사는 청소를 하고 먹거리를 마련하는 등 아이를 맞이할 준비에 바빴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맞은편 현관문이 열리면서 엄마 아빠 힘내세요. 우리 태연이 잘 놀아요. 엉덩춤 아침 행사가 시작되었다. 손녀사는 오두방정 가족의 행사를 보면서 자신의 자녀들도 저리하면 좋지 않겠나. 분위기 좋고 부모 자식 간의 격의 없이 자연스러워 좋고. 태연아. 예. 손녀사에게로 아이가 쪼르르 달려들었다. 할머니하고 잘 놀아요. 아이의 부모가 엘리베이터로 사라지며 남긴 말이었다. 들어가자. 아이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밥 안 먹었제? 응. 또 응이야? 예. 그려. 그려야지. 그러면 아침 먹자. 손녀사는 4살짜리 아이에 맞게 소고기국, 계란프라이,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등을 먹였다. 태연이 이뻐요? 밥 잘 먹어서? 예. 손여사는 아이에게 이를 닦게 하고 곰 세 마리 노래를 부르게 했다. 박수! 그때 벨이 울렸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디 누구지? 손여사는 머리를 갸웃하며 현관께로 갔다. 뉘시요? 아래층인데요. 아래층이라고 해서 문을 열어주었다. 아이를 데리고 계신가 봐요. 그려요. 그런데 시끄러웠는게라오? 아뇨, 그게 아니라. 미안하게 되었구만이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이 소리가 나기에 웬일인가 해서요. 그려요? 앞집 아이를 보게 되었구만이라 심심해서. 그러신 거예요? 잘 되었네요. 적적하지 않으셔서 좋으신 거죠, 뭐. 아래층 여자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었다. 그렇지만 손여사는 다음날 거실바닥에 소음방지용 매트를 사다 깔았다. 그냥 매트가 아닌 사람, 동물, 과일, 그림 등이 그려진 매트다. 또 동화책도 사다 놓았다. 아이와 놀면서 공부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치 자신이 선생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오두방정 행사를 마치고 들어온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좋아? 예. 얼마나? 아이는 대답 대신 매트 위에서 냅다 뛰어댔다. 이로부터 시작된 아이는 동화면 동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못하고 못 따라하는 게 없을 정도였다. 아이와 함께 노는 시간은 하루에가 짧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제부터는 할머니께서 전적으로 맡아주셔야겠어요. 뭔 소리요? 손여사는 혹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다. 제 동생이 다음 달에 해산을 한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보셔야 되고요. 그러니 괜찮으시다면. 아이고, 괜찮고 말고가 어디 있어? 봐주시면 저희로선 너무 고맙죠. 아이 어미는 진심 어린 모습으로 머리까지 조아렸다. 내년에는 태연이가 유치원에 가요. 벌써? 5살이 되니까요. 그렇구먼. 그런데 태연이는 유치원에 가서 뭘 배운단가? 배울 거가 없을 것 같은디? 놀이, 동화, 그림, 노래,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것 등을 배우겠죠 뭐. 그렇다면 어찌 데리고 다닌단가? 아침에는 차가워서 데리고 가요. 그런데 문제는 2시에 데리고 와야 해요. 데리고 오는 걸 아주머니께서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8시쯤 퇴근하니까요. 그렇지? 그렇다면 내가 태연이하고 함께 하는 시간은 오후 잠깐이겠구먼. 잘 되신 거예요. 아이와 하루 종일 함께 하는 일도 힘들어요. 그렇기는 허재.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께. 그렇다면 이번 여름 피서가 엄니하고는 마지막이 되겠구먼. 그렇게 되는 거죠. 서운해서 어쩐디야? 저도 그래요. 태연이 나면서부터 보아오셨으니까 4년이네요. 울산서 오시고 가시고 고생 너무 많으셨죠. 자식이라고 고생만 시켜드렸어요. 너무나 죄송스럽죠. 아이 어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앞으로 잘해드려. 그러면 되지. 그래야죠. 아이 어미의 숙연한 모습에 손여사도 마음이 짠했다. 며칠 전에 아이 어미와 나눈 대화를 돌이켜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 부모가 다가왔다. 태연아, 잘 놀았어? 잘 놀기만 해. 물속에서 안 나올라 하는 거 억지로 대불고 안 나왔나? 내 그럴 줄 알았지. 짓다는 엄청 좋았던 거지. 추운 것도 아랑곳 없이. 외할배, 이제 더워졌으니 들어가도 되겠지예? 아직은 아이다. 앞집 할머니도 그려요? 흐흐, 야가 고마 사정사정을 해대는구마. 그려, 몸이 뜨뜻해져야 오래 놀 수가 있지. 어른인 나도 춥구만. 쬐끄만 너는 안 추워? 김태현, 왜요? 어미의 부름에 아이가 반문하고 나선다. 이제부턴 나랑 놀아. 지금요? 아니, 좀 더 덮여지면. 에이, 물이 그렇게 좋나? 집에는 없잖아, 얘. 앞집 할머니, 그러제? 좋아, 까짓건 내가 집에다 마련해 주지. 집에다요?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무신수로 집에다가 개울을 만들어 준단 말이고. 개울이 아니고 수영장. 그게도 그치. 집이나 크머 또 모르겠다. 좁아 터진 데다 수영장이 다 먹고. 말이 그렇지 되는 소리예요? 그려, 태연이가 그걸 모르겠어? 그러제? 저도 안 담게요. 너 지금 보니까 앞집 할머니한테는 전라도 말,
외할머니한테는 경상도 말, 우리한테는 표준말, 사람 차별해가며 대하는 거니? 그러고 보니 그렇다. 내한테는 경상도, 앞집 할배한테는 전라도, 애미애비한테는 서울말. 그러니까네, 태연이한테는 내가 완전 경상도고, 앞집 할배는 완전 전라도고, 그리 되는 기네. 맞네. 엄마 울산 가고 나면 우리한테는 완전 표준어로 돼야 하잖아. 그러고 보니께 그렇네요. 나한테는 내 말을 따라 혀서 장난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만. 요게. 꿀밤을 한대 맞고 난 아이는 혀를 날름 내밀고는 머리를 돌려버린다. 아니요. 나무랄 것이 아니요. 그러니께 태연이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표준어, 삼개국어를 하는 거잖여. 삼개국어. 녀석이. 아이 엄마가 다시금 아이를 노려본다.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말을 혀야 되고, 일본 사람한테는 일본말을 혀야 되고, 미국 사람한테는 미국말을 혀야 되고, 그래야 소통이 될거 아니여. 그래서 태연이가 그러는 거여. 어려도 태연이 자아가 보통 애가 아니여. 이 다음에 크면 몇개 국어를 할지 아는감. 듣고 보니 그렇다. 3개 국어. 3개 국어가 아니고 전라도, 경상도, 표준어, 3개 도어. 야가 무슨 소리고. 3개 국어다. 3개 국어. 옛날에 경상도는 신라, 전라도는 백제, 서울 위로는 고구려 아니었나? 그라이, 3개국이제. 제주도의 탐라까지 치면 4개국인기고. 태연이가 누굴 닮아 똑똑한가 했더니 외할매를 닮아서 그렇구먼. 신라, 백제, 고구려, 탐라 정도는 압니다. 그때 시절에도 중예교는 나왔으니까예. 아줌씨는 안 그런교?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춘다 했던가. 아이 외할미의 말에 소녀사는 비그시 미소가 비어져 나온다. 어쨌거나 엄마,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엄마한테는 경상도, 우리한테는 표준어, 앞집 아주머니한테는 전라도, 언어에 일가견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말인데, 아이 어미는 의미심장한 표정과 함께 눈빛에는 생기가 돈다. 그렇다면, 태연이를 그쪽 방면으로? 야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노? 몇 살인데 벌써 애를 잡을라 카노? 외할미가 냅다 소리를 내질러 버린다. 자식을 키운 부모라면 눈빛만 보아도 자식의 속마음이 읽혀지는 법. 그리여, 아직은 한창 놀아야 할 나이니께. 그러게요. 잠깐 욕심이 생겼네요. 부모 마음인가 봐요. 어쨌든 재밌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거기다 제주도까지 각 도마다 토속적이면서 개성 있고 정감 있고 맛깔스러운 언어들이잖아요. 그런 언어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안가 사라지고 말 거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할것 없이 모두가 표준어를 쓰니 말이에요. 나라가 사라졌다고 언어까지 사라진다는 건 인류의 발자취까지 사라져 버린다 생각하니 안타까워서요. 지금까지 그런 쪽으로는 관심은커녕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모른 척한다. 내버려둔다. 몰랐다면 몰라도 안 이상 방치한다는 건 나라와 역사에 죄짓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했던가. 오두방정을 떨때 보면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가관이더니만. 어예 그리 기특한 생각을 했노? 내는 대찬성이다. 내 속에서 나온 새끼지만도 참말로 똑똑하다 아이가. 그라이, 울산 출신이 이 동탄 가정과 그 유명한 회사에 취직이 된 기지. 그라이, 내가 얼라 봐주느라 이 고생을 하는 게 아이가. 자식에 대한 자랑이 절로 나오는 모양이다. 손녀사에게도 애틋한 딸에 어미를 살뜰히 챙기는 아들 자랑을 하자면 그에 못지 않을 것이다. 어쨌거나 손녀사로서도 고향 언어가 사라져가는 것에는 애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두 분이 도와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야 해낼 수 있어요. 기래, 도와주고 말고 해보거라. 니는 어려서 나와가 잘 모르니까네. 나도 그려요.
표준어를 쓰려고 무던히 애를 써봤지만 굳어서 안 되더만요. 그러니 나도 도와야지. 그렇다면 해볼게요. 두 분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런 뜻에서 박수. 나도 그려. 엄마, 저거 탈 거예요. 눈치 빠른 아이는 이때다 싶었나 보다. 야 좀 봐라.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었나벼. 그리 좋나? 글탁하모 원 없이 타보그라. 자, 자. 튜브를 걸쳐주자 아이는 신바람을 내며 물로 뛰어든다. 그리 좋나? 엄청. 저래 좋아하는데 안 왔으면 어찌할 뻔했노. 아이는 어미를 향해 물장구를 쳐대고 아비도 다가간다. 우리 노래 불러볼까? 좋아요. 아비의 제안에 아이는 튜브 위에서 몸을 흔들어댄다. 곰 네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할머니 곰, 아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할머니 곰은 인자해. 아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아이의 선창에 아비가 두 팔을 위로 올려 흔들어대고 긴 머리의 어미도 따라서 다리를 들썩이며 엉덩이를 흔들어댄다. 아이는 까딱까딱 튜브를 두들겨대고 외할미도 뒤뚱뒤뚱 박수를 쳐댄다. 이에 물놀이하던 사람들이 난데없는 오두방정 가족의 출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해하는 모습들이다. 안에서 샌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이러다 망신당할 거 아냐? 손여사는 걱정부터 앞선다. 재미있지 예? 재미있으면 함께 하는 깁니다. 손여사의 불안한 심정과 달리 외할미는 선동까지 하고 나선다. 못 들읍니까? 퍼뜩 안 하고 예. 아이의 명령이다. 그러자 쭈뼛쭈뼛 어색해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몸짓을 하기 시작한다. 쭈뼛쭈뼛 눈치를 살피던 사람들이 본격적인 몸짓으로 개울은 이내 요란벅적 사운드 오브의 뮤직 무대가 돼버린다. 도도도 춤을 추세요.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개굴 개굴 개굴이 목청도 좋다. 아빠 힘내세요. 아기 염소 둥글게 둥글게 레레레 박수 치세요. 미미미 악수하세요. 파파파 윙크하세요. 쏠쏠쏠 어떻게 할까? 예쁘게 손을 모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등의 노래로 이어져 간다. 즐겁지에? 외할미의 선창에 환호성이 터져나온다. 오두방정에 감염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이제는 어느 누구도 흥분의 도가니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없다. 주인 없는 곳에 외지인들이 몰려들어 한바탕 난장판을 벌이던 무리들은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물가로 나와 3대 쓰러지듯 나가떨어지고 만다. 지쳐 나가떨어진 그들을 보면서 손여사는 오두방정 가족이 이들로부터 망신을 당하지 않은 것에만 다행스러워 가슴을 쓸어내린다. 친손자를 보지 못한 손여사는 손자에게 하듯 최선을 다해 돌보아왔다고 자신했다. 아이도 잘 논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개울에서 저처럼 물놀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니 인간은 자연과 함께 할 때라야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이다. 앞집 할머니 힘드셔. 나가서 쉬시라고 하자. 아니, 같이 놀 거예요. 물에서 나가려 하지 않는 아이를 어미가 설득한다. 어제도 오늘도 아이는 지칠 줄을 모른다. 할머니, 어제 힘들었다요? 그려, 나 쪼게 쉬게 해주면 안 될까? 손여사가 눈을 찡긋해 보인다. 그러자 아이가 입술을 삐죽 내민다. 마지못해 들어준다는 뜻이다. 이참에 낙학 놀자. 앞집 할배, 엄마, 아빠 다 떼삐리고. 알겄나? 외할미에게 아이를 떠넘긴 손여사는 아이 어미와 함께 물 가장자리로 나온다. 암만 생각해도 좋네. 진짜 할 일이 생겨서. 무슨 할 일요?
아까 그러지 않았남? 선생이라고. 조심스레 내뱉는데 가슴까지 설렌다. 아, 예. 그렇게 좋으세요? 좋다마다. 이 나이에 선생 소리를 듣게 생겼는디. 선생님 맞아요. 가르치면 선생님이죠. 토속어 선생님. 토속어라고 해서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저에게는 두 분 다 특별한 선생님들이신 거죠. 가르치기는 아는 거 알려주는 건디. 그게 그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아는 거 일러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는감?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이 나이에 누구를 가르치는 선생이라. 도랑치고 가재 잡듯 평생 써먹으며 살아온 말 일러주는 것으로 고향 언어 보정케 해주는 선생이라니. 이를 일러 기분 째지게 살맛 난다고 하는 것일 테지. 재밌게 들으셨나요? 먼저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사투리 역양을 열심히 흉내내본다고 해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즐거운 책 읽기였습니다. 재미있는 작품이었죠? 4살짜리 꼬마가 3개국어 말을 한다는 거네요. 맞죠? 예전에 전라도, 경상도는 백제와 신라였으니까 2개국어를 하는 거고 또 표준어까지 한다면 3개국어 맞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한국어하고 북한말을 알아듣고 할 수도 있으니 2개국어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재미있는 발상의 소설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 작품에서 주는 메시지도 참 의미가 있다 생각했는데요. 표준어에 밀려서 점점 사라져가는 지방 사투리들에 대한 생각 말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언어는 결국엔 사라지게 되겠죠. 표준어만 사용하다 보면 우리 토속 사투리들은 앞으로 조금씩 듣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언어에 포함된 우리의 정신도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유지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소설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형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4살배기의 3개국어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